안녕하세요, 엄지입니다. 저 지금 바이크 캠핑 가려고 준비 중이에요. 일단 짐은 다 쌌는데 가다가 마트 들려서 오늘 저녁 거리를 사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마트를 들릴 생각입니다. 이렇게 짐 쌌습니다. 저 드디어 배달 핸드폰 거치대 벗어났어요. 제 헬멧이랑 똑같은 놈. 이제 출발해 볼까요? 자, 맵 키고. 오케이. 하나, 둘, 셋! 보고 오겠습니다. 아, 불태웠네. 아, 이거 벗고 가야겠지? 아나로마트 캠핑엔 고기 아니겠습니까? 고기다. 어, 오늘 양념고기 먹고 싶은데? 양념고기 찾았다. 흑돼지 간장불고기 먹어볼래요? 맛있겠다. 표고버섯. 오늘 저녁 메뉴 이거 두 개면 돼. 진로 옛날 햄버거 파요. 옛날 햄버거 하나 드세요. 네. 내일 아침 먹어야지. 제로 슈가. 됐다. 저는 하도해변으로 가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사실 어두워서 잘 안 보였어. 여기 옆에 이제 텐트 치고 야영할 거예요. 오늘 바다 보면서 파도 소리 들으면서 자보려고 합니다. 와, 아무도 없어. 너무 좋다. 오토바이 타면 필수품이 모자지, 모자. 오늘 야전 침대용 텐트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가 잔디긴 하지만 모래 같이 있어가지고 야전 침대 세팅을 해보려고요. 오토바이를 이렇게 주차했으니까 여기 옆에다가 하면 되겠다. 이렇게 바다뷰로. 아니면 옆에다 할까, 이렇게? 여기도 괜찮겠다.
고민이네. 왼쪽에 둘까 오른쪽에 둘까? 여기가 낫겠다. 와, 해지니까 추워요. 게다가 바람 불어 지금. 아니 오늘은 좀 일찍 나온다고 나왔는데 왜 또 해가 진 거지? 음식 고르느라 너무 고심했나? 근데 여기 지금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와, 바다 위에 막 배 떠 있어. 낭만이다. 아따가, 아우 아파. 됐다. 어, 어두워. 안 보여. 아, 조명이라도 꺼내야겠다. 이야. 아, 되게 하찮네. 오. 아, 좀 감성 있지 않습니까? 가파도에서 썼던 1피짜리 텐트. 어, 근데 지금 바람이 완전 맞바람 불어요. 바람이 이렇게 와. 쌀쌀하네. 생각해보니까 저번에 모토 캠핑 했을 때도 이 텐트 쳤었는데 좁지만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네. 나 어? 어머 어머, 내 오토바이 괜찮니 아가? 어머 괜찮구나. 아이고 됐다. 이제 플라이만 올리면 돼요. 금방 하지. 다행히 간다. 어우 꼬르륵거리네. 세상에. 어머 저 여기 올리는 포를 안 가지고 왔어요. 지금 생각났네? 그냥 올리고 앉아야겠다. 아이 바보네 바보. 아 에헤. 원래 이거 문 이렇게 이쁘게 열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났네. 어우 왜 그랬지? 나는 바보다. 얼른 하고 밥 먹고 싶다. 끝! 진짜 다 했다. 예, 예뻐라. 각축이죠? 이렇게 짱짱하게 쳤어요. 아 원래 폴대로 여기를 이렇게 열어야 되는데 안 가지고 왔어. 오늘은 뭔가 수월하다 했다 내가. 바닷가 앞에 있어서 그런지 벌써 눅눅해지는 것 같아요. 아이고야. 어 보이지가 않아. 아이고 아이고. 오늘도 닮아. 제가 오늘 의자를 또 가지고 왔어요. 근데 지금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밖에 의자 피고 앉기가 좀 추울 것 같아. 그래서 오늘도 의자 안 피고 그냥 테이블만 놓고 음식 해먹고 그러려고요. 어머 어머 어머. 아 뒷패, 의자, 침낭, 베개. 어머 나 테이블 분명히 챙겼는데? 어머 안 가지고 온 거야? 설마? 없어 테이블이. 물, 팩, 랜턴, 모기향 이런 거 다 챙겼는데 저 테이블 안 가지고 왔네요? 나 어떻게 먹지 그러면? 아 나 분명히 챙겼는데? 어머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의자는 가지고 왔는데 의자는 안 쓸 거고 테이블을 안 가지고 왔으니 이거 어떡하지? 그냥 옆에서 뭐 여기서 조리를 하고 이렇게 먹던가 해야겠어요. 바닥에 두면은 거의 허리 반 접어가지고 움직일 것 같은데. 아 뭐야 나 뭐 많이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뭘 많이 준비를 안 해왔네요. 근데 생각해보면 뭘 많이 안 가지고 와서 그냥 바로 밥 먹으면 돼요. 팩이랑 일단 추우니까 옷 좀 입읍시다. 오늘 반팔에 청자켓만 입고 와가지고 추웠어. 아 장갑도 벗고. 어쩜 이렇게 안 챙겨왔지? 오늘 뭔가 정신이 없었나 봐. 아닌데? 챙긴다고 다 챙겼는데? 텐트 앞 뷰는 이렇습니다. 짠! 바다예요 바다.
불빛 반짝반짝거려. 앞에 티팩 갖고 왔는데 이건 음식, 조리도구, 가방에는 카메라 장비랑 이렇게 여분 옷 등등을 가지고 왔었죠. 아까 장 본 거 준비해서 먹어볼게요. 너무 배고파요. 방염 시트라도 깔자. 요즘 생고기를 많이 먹었더니 갑자기 양념고기가 땡긴 거 있지. 여러분, 여기가 오늘 저의 침실이자 식탁입니다. 나 고추도 챙겼는데? 그치? 집에서 청양고추랑 마늘 가지고 왔어요. 이거 넣어서 먹으려고. 오늘 소주. 아까 마트에서 산 제주 흑도야지 간장불고기예요. 아까 산 표고버섯 잘라놉니다. 표고버섯 향 들어가면 또 음식이 맛있어져. 고품격 되죠. 매콤하게 청양고추도. 저 이렇게 밥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침 나와. 너무 배고프다. 음식 냄새 맡으니까 더 배고파요. 나름 상추도 가지고 왔어요. 아우, 상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놓고 먹어야겠다. 짠, 제 한 끼 식사가 완성됐습니다. 고기도 맛있어 보이고, 집에서 쌈장도 가져오고, 아까 산 소주, 상추 이렇게 완성. 소주 한 잔 마셔볼까요? 핑크. 이거 흘릴 수도 있으니까 가랑이 사이에 잘 가지고 있어야겠다. 뚜껑 잘 닫아놔야 될 것 같아. 조촐하게 짠! 어우, 어른의 맛이다. 맛이 너무 기대돼요. 쌈장. 너무 맛있어요. 청양고추 넣은 거 신의 한 수다. 약간 칼칼하니 맛있어요. 아, 그리고 표고버섯도 너무 맛있다. 맛있어. 올 때는 막 자유다 하면서 엄청 신나게 달리면서 왔거든요. 근데 막상 오니까 되게 한적하고 조용하고 뭔가 사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에요. 좋다. 고기 올리고, 버섯 올리고, 고추 올리고, 쌈장 올리고. 이 고기를 이렇게 바다보면서 먹어야 되는데 지금 텐트 벽 보면서 먹는 기분이에요. 이렇게 내 시선은 텐트야. 이렇게 뭔가 예상 외로 흘러가는 이런 여행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또한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지금 파도 소리 들으면서 먹는데 지금 막 감수성 폭발해. 너무 좋아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오늘의 행복을 위해 짠! 달 밝다. 저쪽이 성산 쪽인가 보다. 반짝반짝. 지금 고기 먹고 이 정도 남았는데 여기에 밥 볶아 먹을게요. 맛있겠죠? 망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밥만 해보겠습니다. 반 정도면 될 것 같은데? 항상 음식 망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쉽게 못하겠어. 여기에 참기름, 그리고 쌈장 조금 넣어볼게요. 어떨지 모르겠지만 맛있겠지? 소심하게 넣나? 와, 장난 아니에요 지금 냄새가. 와, 이거 소주 주변 각인데 알죠? 볶음밥을 잘 펴야 돼. 외국 친구들은 이거 알까 몰라.
표 뽑아서 먹어봐야지. 밥까지 너무 완벽해요. 아, 너무 맛있어. 그냥 표고버섯이랑 청양고추 추가했을 뿐인데 너무 고급져졌어요, 음식이. 와, 이거 누른밥 제대로다. 장난 아니죠? 맵린이 승격한 지 한 두세 달 됐는데 내가 청양고추한테 지다니. 나름 맵부심이 있었는데. 여기는 좋은 게 공중화장실이 있어요. 텐트 앞에서도 보이는 공중화장실 최고. 밥 다 먹고 치우니까 지금 거의 11시예요 시간 진짜 빨리 간다. 갑자기 밤 되니까 바람도 많이 불고 좀 쌀쌀해졌어요. 텐트 문 좀 닫고 안에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관짝 같은 텐트에서 하룻밤 아늑하게 잘 잘 수 있겠죠? 사실 가파도 다녀온 이후로 너무 빨리 자고 너무 빨리 일어나요. 자꾸 10시 좀 넘으면은 졸립고 아침 5시 반에서 6시면은 깨요. 이게 다 이태봉 사장님 덕분에? 그런 것 같아. 이태봉입니다. 일출 보십시오. 저를 새나라의 어린이로 만들어준 캠핑장 사장님이십니다. 이게 야전 침대 텐트여서 야전 침대 필 때 에어매트를 불어가지고 침낭이랑 베개만 피면은 세팅 끝나요. 오늘의 잠자리. 여기 하도가 제주도에서 좀 동쪽이라 해가 뜨는 걸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앞에가 막 반짝반짝 거렸잖아요. 거기가 성산, 우도 그쪽인데 거기 넘어서 뜰련지 아니면 수평선 위로 해가 뜰지 모르겠지만 내일 아침 일출을 기대하면서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때 양말 꼭 벗고 자. 저는 이 발가락이 자유로운 게 너무 좋아요. 아, 시원해. 오늘도 관짝에서 잡니다. 딱 이만큼 이러고 자야 돼. 근데 생각보다 아늑하단 말이죠, 여기가? 여러분, 저 잘 자고 아침에 만나요. 현재 시간 잘 잤다. 네, 어제 저녁에 구름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깔끔한 하늘을 볼 수 있을 것인지. 내야 어제 잘 때 조금 추웠어. 바람이 막 들어오니까 좀 춥더라고요. 역시 바닷바람은 추앙. 알람보다 일찍 일어난. 과연. 해가 저쪽에서 뜰려놨다. 지금 해가 아직 안 떴어요. 이쪽에서 해가 뜰 것 같습니다. 오늘 구름 엄청 많아요. 하늘이 다 구름으로 뒤덮여버렸어. 오늘도 해가 뜬다. 춥다.
일어나자마자 찬바람 쐬니까 좀 정신이 들라 그래. 구름 때문에 해 올라오는 거 볼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미역수. 오. 오늘 해 올라오는 거 못 볼 것 같아요. 저기서 뚫려나 보다. 여기 해가 올라오는 것 같죠? 여기서 뜨나 봐. 바닷물에 비친 해의 붉은 노을 같은 게 되게 예쁘네. 점점 밝아지고 있어. 아, 그거 참 오늘 해 보기 힘드네. 바람 불어서 텐트 플라이를 거의 몸에 감싸고 있어. 역시 해 뜨기 전엔 추워요. 해 뜨고 나면 따뜻하겠지. 아, 지금 제 텐트 자리가 바로 정면으로 해 뜨는 걸 볼 수 있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웬걸? 구름에 덮여버렸네. 볼 수가 없구만. 오늘 구름 봐요. 구름 기가 막히지. 여러분, 오늘의 해입니다. 짠! 저기 진짜 빼꼼 보인다. 어머, 조금 보인다. 따따따따따따. 반짝반짝. 틈새로 봐야 하는 일출. 아, 이게 또 있으니까 엄청 멍 때리게 되네요. 좋다. 일찍 일어나고 새 나라의 어린이가 된 기분이야. 해변에 하나 둘씩 일출 보러 오는 사람들이 생기네. 해 완전히 다 떴습니다. 예뻐라. 일어난 김에 조금 정리하고 아침 먹을까 봐요. 이따가 해 다 뜨고 사람들 바닷가로 많이들 놀러 오니까 말없이 조용히 안 쉬다 간 것처럼 일찍 철수해야죠. 생각해보니까 모기향을 가지고 왔는데 바닷가에 모기가 없었어요. 아직 모기 나올 땐 아닌가 봐. 어제 사온 옛날 햄버거 4,000원. 아, 햄버거가 4,000원이라니. 이거 옛날에 2,000원? 2,500원? 그랬는데 진짜 아기 때는 1,000원이면 샀는데 진짜 물가 많이 올렸죠. 짠, 오늘의 아침 식사. 햄버거. 사실 라면도 가지고 왔는데 한국 사람들은 라면으로 아침에 해장을 하지만 외국 사람들은 햄버거나 스파게티 이런 느끼한 음식들로 해장을 한다고 해요. 사실 술을 먹으면 위가 산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름진 걸로 중화시키는 게 더 낫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먹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매운 거 먹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자극적이니까. 그쵸? 오, 놓을 데가 없네. 모닝콕 좋네. 분명히 안에 양배추가 들어있겠지? 사라다 느낌.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긴 한다. 햄버거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고 보니까 저번에 모토캠핑 갔을 때도 햄버거 사가지고 가서 먹었었는데 이번에는 마트표. 이게 코리안 스타일 햄버거다. 치즈도 들어가 있네. 양배추, 피클, 햄, 치즈, 패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소스는 케찹이야. 추억의 맛.
어차피 의자도 안 필 거니까 앉고 싶으면 여기 이렇게 앉아서 해 뜨는 거 보면서 먹으면 될 것 같아. 아이고 허리야. 이제 슬슬 정리하고 갈까 봐요. 옷도 좀 갈아입고. 아, 여유로웠다.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은 철수하고 여기 하도부터 함덕까지 쭉 바닷길 라이딩 하면서 가볼 생각이에요. 라이딩 할 생각에 기분이 또 좋구만. 근데 날씨가 좀 꾸릿꾸릿해요. 구름이 너무 많아. 비 오는 건 아니겠지? 제가 저번 주에 카멜레이스 갔다 오고 나서 오토바이 뽐뿌가 와가지고 얼마나 라이딩을 하고 싶었는지 몰라요. 아, 다음에는 실력 좀 키워서 레이스 그런데 참가해보고 싶긴 하다. 생각보다 뭐 펼친 게 없어가지고 철수도 금방 끝나겠다. 역시 바다랑 모래가. 뭐 예뻐? 볼 것 같아. 정리하다 나오겠지 뭐. 아, 여기 있네. 엉덩이 깔고 있었네. 어, 끝났어. 이제 텐트만 접은대요. 너무 간단해. 아, 이놈의 의자 다음에는 절대 챙기지 말아야겠어. 오호. 오, 조금씩 하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구름은 아직도 많지만. 아, 요놈의 끈. 아, 한번 털자. 그거 알아요? 지금 7시 조금 넘었어. 이렇게 빨리 철수한 적도 처음이야. 이번 캠핑은 뭔가 처음 해보는 것들이 많네요. 테이블 없이 캠핑하는 것도 처음이고 5시 반에 스스로 눈 뜬 것도 처음이고 6시 53분부터 철수한 것도 처음이야. 이렇게 일찍 철수하다니 내가 이렇게 부지런했었나 싶어요. 아, 텐트 진짜 조그매. 요즘에는 오토캠핑보다 이런 미니멀 캠핑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맥시멈보다는 미니멀이지. 오토캠핑은 아, 짐이 너무 많죠. 1박 2일 가기도 힘들고 한 2박 3일은 가야지 아 뽕 뽑구나 싶고. 근데 미니멀 캠핑은 세팅하는데도 금방이고 철수하는데도 금방이라서 부담이 없어요. 너무 좋아. 아, 바람 슬슬 부니까 좋다. 아, 이따 라이딩 할 때는 추운 거 아니야? 됐다. 짠! 머문 자리 깨끗하게 다 치웠어요. 지금 뒷자리가 협수해서 가방 메면은 자꾸 밀리길래 위치를 좀 바꿨어요. 삼각대랑 같이. 저 이제 헬멧 쓰고 바닷길 따라서 함덕 쪽으로 쭉 라이딩 해볼게요. 고! 하나, 둘, 셋. 아유. 하나, 둘. 됐다.
아이고, 주유를 해보자. 4,000원. 4,000원. 마그네틱 이력에 카드만 되나요? 이런 거 안 되나요? 안 되나요? 호출. 아무도 없는데? 어머. 오, 된다. 아, 되고 있어요. 아, 승인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까지 왔어요. 저는 이제 여기서 저희 집 서늘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드라이브 너무 좋았다.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저 이제 집에 갈게요.